적체로부터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국민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고 네. 미움받는 것이 아닌가.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강성 이미지인데 그렇죠. 야당을 이제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한다면은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감당 못할 구호를 들고 나왔다. 쿠데타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나경원, 당신들은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때 뭐 하고 있었어? 저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도움될 일이 없죠. 그리고 저 구호가 국민들에게 뭐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요. 폭발식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폭발식이 자그마한 시간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는데 미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삭발한 사람치고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저건 삭발 투쟁이 아니라 삭발 투정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 오죽했으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머리가 또 자라니까요. 네. 뭐 그렇게 비장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강도 높은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코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습니다. 일이 이제 꽉 막혔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장애투쟁밖에 없게 된 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장애투쟁이 시대에 맞느냐 그런 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 이상은 못 끌 겁니다. 지금 같이 동참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마음은 다 지금 콩밭에 가 있어요. 내가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다음 내년 총선을 출마할 수 있을까? 출마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선거법 19조에는 분명히 콕 찍어서 나와 있어요. 국회법 회의 방해 등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5년 동안 출마를 못해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 동안 박탈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제일 두려울 거예요. 지금 장애투쟁을 하든 삭발을 하든. 168만 명이 했고요. 이게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여기 대대적인 정말 매크로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이게 좌파 독재 이제 좌파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매사를 이제 이렇게 과거 냉전 논리로 자꾸 흐른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국민 170만 명이 움직였다면 170만 명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다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먼저 수사하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문매일 검찰총장이 우려를 표현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청와대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네.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을 수장으로서 뭐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양보에서 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시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사법민주화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